조직에 들어갈 뻔 정도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30이 다 돼가기 때문에 더 포기했어요.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두 번의 기회는 안 줘.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두 번의 기회 잘 안 와. 똑같은 기회가. 너 오늘 눈물 흘린 거 기억해. 평생 담아두가. 왜 울었는지. 안정환의 어릴 적 꿈은 축구선수가 아닌 슈퍼마켓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기공자 같은 이미지라 생각했던 안정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1976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안정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에 실패한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바람에 안정환은 판자촌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가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고 그는 살기 위해 과일 서리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서리를 하고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다 보니 달리기 속도가 빨라졌고 이를 계기로 학교 선배에게 축구부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제가 달리기가 좀 빨라서 위에 선배 학년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달리기가 빨랐던 이유는 하도 옛날에는 어려워서 많이 훔쳐먹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당시 안정환은 그 제안을 바로 수락했는데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닌 축구부에서 매일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지급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부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으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도시락 반찬으로는 김치밖에 없었던 안정환은 축구부에서 놀림과 차별을 당했죠.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도 못 사가지만 김치만 싸준다고 그렇게 할머니를 내가. 어느 날 축구부에서 지급된 오렌지라는 과일을 처음 먹어본 안정환은 그 맛에 놀라서 남은 오렌지를 주머니에 바로 챙겨 넣었고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은 안정환을 향해 먹을 것만 보면 욕심을 부린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오렌지를 급히 챙긴 이유는 바로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또 한 날은 축구부에서 나누어주던 우유와 빵이 하나 비어버리자 선배들은 바로 안정환을 의심하고 3시간 동안 구타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늦게 들어온 선배가 그거 네가 먹었는데? 라는 말을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맞아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안정환의 마음속엔 조금씩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애초에 축구가 재밌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던 안정환은 그렇게 축구부에서 도망쳐 나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축구부에서 쌓은 피지컬로 거리 공사판을 다녔고 당시 반항기가 가득했던 안정환은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덤벼들었고 그렇게 길거리 싸움이 잦아지면서 심지어 조직폭력배의 눈에 들어와 스카웃 제의까지 받게 됩니다. 당시 축구부에서의 트라우마와 어머니가 도박에 빠지면서 집안 빚이 계속 쌓여가는 등 안정환의 주변 상황은 모든 게 최악으로 돌아갔었고 이에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조직에 들어갈 뻔 정도 있어. 오, 그래요? 예. 네. 어차피 민선이니까 내가 깨지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막 하는 거잖아. 먹을 수 있거나. 정말 많이 했어. 아무도 많이 하고. 야, 안정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랐었다. 그 결정 앞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머릿속에 축구 생각이 자꾸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에 안정환은 자신이 어느새 축구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유와 빵 때문이 아니라 이걸 나한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 축구부에서 축구를 갈고 닦아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게 선배들의 상습적인 구타를 견뎌내며 안정환은 도끼를 품으면서 훈련했고 그저 남들보다 달리기가 조금 빨라서 축구부에 들어올 수 있었던 안정환은 당시 학교 축구부 동료들 중 유일하게 끝까지 축구로 살아남아 몇 년 뒤 성인이 된 후 부산 대우 로얄즈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연습에 열중하느라 머리 자르는 것도 미뤄서 장발의 모습으로 경기를 뛰었는데 이 모습을 본 여성 축구 팬들 사이에서 테리우스 실사판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실력적으로도 1998 시즌 33경기 13골을 기록하며 K리그 전체 흥행을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안정환은 조금 한가해지자 머리를 자르려 했으나 구단에서는 여성 팬들을 잃을까봐 절대 자르지 말라고 반대했었다고 하죠. 의외로 이렇게 슈퍼스타였던 안정환의 당시 월급은
98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연봉도 1560, 한 달에 98만 원? 하지만 안정하는 그 월급이면 배를 굶지 않고 축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감사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전했죠. 어차피 내 시작은 빈손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도 나한테는 정말 큰 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전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신이 하나는 준대잖아요, 한 사람은. 야, 나한테는 하나 줬구나. 몸뚱아리는 줬구나. 그렇게 안정환이 전 국민에게 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였습니다. 당시 안정환은 조별리그 2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 헤딩골로 동점골 득점, 16강 이탈리아전에서는 연장전 골든골로 8강을 이끌었고 8강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는 네 번째 키커로 나와 골을 성공시켰죠. 이렇게 대활약을 펼친 안정환은 그야말로 대스타가 되어 있었고 전 세계 팀에서 러브콜이 왔고 몸값은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이후 러브콜을 받고 해외 생활을 하던 안정환은 전 국민을 놀래키는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30억이라는 높은 연봉을 제시한 일본 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연봉 8억을 제시한 프랑스 FC 메스 팀에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에이, 그땐 어차피 돈 많이 벌어놨으니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정환은 국가대표가 되어서도 할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고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으며 해외팀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좀 돈을 모으려는 순간 안정환의 몸값을 서로 많이 받기 위해 국내팀과 해외팀 간 일어난 분쟁이 안정환에게 번지며 35억이라는 빚을 짊어지게 되면서 슈퍼스타가 되어서도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정환은 연봉이 4분의 1 수준인 프랑스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바로 돈보다 경험을 사고 싶어서였다는 놀라운 고백을 전했죠. 왜냐면 전 유럽에서 뛰고 싶으니까 저 선수들하고 다 뛰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30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근데 도전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빈손이니 8억이면은 내가 상상도 못할 돈이고 빵 우유 먹고 싶어서 한 놈이 야 그 연봉 야 가자. 와이프가 그때 당시는 오빠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죠. 당시 안정환은 자신의 나이도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자신이 뛰고 싶은 무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과감하게 돈보다는 경험의 기회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환은 프랑스를 거쳐 독일의 MSV 디스부르크에도 진출하며 자신이 원했던 유럽 축구 경험을 실컷 쌓았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런 그의 신념은 그가 출연한 축구선수 양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게을러서 너 어떡하겠다는 거야.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 지금 몇 살이야? 24살이지?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가 노력해서 안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남도 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그때 되면 뒤로 핑계 돌릴 거라도 없어. 네 자책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거 없다. 요즘 세상이 그래. 두 번의 기회는 안 줘.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두 번의 기회 잘 안 와. 똑같은 기회가. 울지 말고. 너 오늘 눈물 흘린 거 기억해. 평생 담아두가. 왜 울었는지.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이겨내. 자신감은 본인이 자신감을 찾으면 돼. 가난 때문에 달리기가 빨랐고 축구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안정환. 선배들의 부조리 때문에 더욱 독한 마음을 품어 유일하게 축구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안정환. 시간이 흐르고 큰 그림을 보니 그의 불행들은 그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원인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불행들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경험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